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0 신한은행 해외 카드라이너 리그 시즌2 UC와 CBG의 경기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응원 댓글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추첨을 통해 어떤 댓글이 선정됐을지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무사히 경기장 와서 멋진 경기를 만들어주신 선수분들 감사합니다. 집에서 봤을 때보다 직관 와서 직접 보니까 현장감이 정말 최고입니다. 직관에 중독됐어요. DFI 블레이즈 탈퇴해주나요?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관을 열기에 흠뻑 빠져있는 이번 시즌인데요. 집에서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신 덕분에 DFI 블레이즈 빠르게 퇴근길에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팀전 두 번째 경기도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댓글도 만나볼까요? 아마추어 팀 대 아마추어 팀 서로 애결로 1승씩 했었는데 아마추어 팀끼리 또 애결 가서 1승 쌓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추어 팀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경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아마추어 팀들 간의 대결인데요. 과연 오늘 이 경기에서도 에이스 결정전까지 갈 수 있을지 이어지는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응원 댓글 이벤트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카트라이더 e스포츠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경기별로 두 분씩을 선정해서 이렇게 댓글 읽어드리고 푸짐한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한은행과 함께하고 있는 쿠폰코드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쿠폰코드는 마지막 15개 기회인데요. 8월 10일 자정까지 쿠폰코드를 쏠 어플에 입력해 주시고 다양한 스탬프와 선물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를 준비 중인 양 팀의 선수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팀전 8강 12경기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시와 세비지 중에 먼저 위시를 만나보시죠. 네, 현재 5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펼치는 두 팀이 나란히 1승 2패, 3패로 갈 수 있는 길목에서 기적적으로 애결을 통해서 1승을 거둔 팀들이죠. 수많은 도전 끝에 본선에 합류했는데요. 합류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사실 남은 매치들이 또 쉽진 않거든요. 네, 위시가 이 중에서 한 1, 2승을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스피드전에서는 패패승승승을 에이펙스를 상대로 따내면서 투혼을 불태웠던 팀이 되겠습니다. 직각업계의 김민성이 오늘 제슬제 플러스 패키지를 선택을 했군요. 네, 지난주에는 애교를 보여주더니 이번주에는 아이템전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되면 사실 양팀은 승부 예측에서도 약간 서로 좀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세비지가 진짜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팀은 바로 이 세비지거든요. 양팀이 지금 승패와 세트 스코어마저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많이 걸려있을 것 같고 세비지는 6위입니다. 5위와 6위와의 대결이 되겠어요. 세비지는 근데 보여줘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홍성민 선수의 에이스 결정전은 정말 재밌게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는데 사실 스피드전에서는 아직 한 개의 라운드도 못 가져오고 있거든요. 자, 루비 상자와 함께하는 이 느낌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집중을 해주시는군요. 자, 위시의 다섯 명의 선수들이 좀 더 많은 투표를 받았네요. 세비지가 지난번에 그런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6대 4 정도가 나왔는데 TMI 데이터는 반대였거든요. 오히려 위시가 20.3, 세비지가 79.7이었습니다. 6대 4의 승부 예측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보통 한쪽으로 쏠리게 마련인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개인전에서 보여줬었던 최승현 선수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그룹에서 개인 피지컬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역배 곱하기 2가 오늘 경기에서는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예선전에서 세비지가 이겼던 결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대 4로 위시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위시 그 저력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다섯 명의 선수가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첫 승을 이제 가져왔고 스피드전에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산 좀 탔는데요, 최승현은. 저 약투에서 많이 봤는데. 약간 열정 이런 느낌이네요. 조명이 강하니까요. 네, 좀 등을 좀 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무 있으면 부딪혀줘야 되는데. 윤태웅 선수가 오늘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벤저를 많이 운용을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지난번에 선글라스 왜 안 끼냐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눈을 못 보여드려서 좀 그렇다라고 했었거든요. 오늘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눈도 보여주고 선글라스도 끼고 상당히 좋은 고가품이었군요. 네. 자, 이 다섯 명의 선수 오늘 출사표는 삽조시화라고. 야, 이거 고도의
약간 그 저 먹이는 전략이죠. 약간 멘탈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황승규 선수가 오늘도 좀 많이 뛸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 얼마나 자루를 직접으로 집느냐 본인이 잡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었는데 자 이어서 세비지의 다섯 명 선수 역시 오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승째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역시 세비지도 안고 있습니다. 네. TMI 데이터상으로는 유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스피드전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대신에 아이템전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특히 원종태 선수가 이제 완벽한 각성을 끝내놨죠. 원래 마지막 싸움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을 프로팀의 상대로에서도 보여줬고 세비지의 지금 좋은 흐름은요. 프로팀들 이제 다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팀을 잡아냈고 이제 남아있는 경기들에서 아마추어 팀을 상대로 한다면 오히려 상대하는 팀들이 세비지를 만났을 때 이제부터 부담스러워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해야 될 부분, 스피드전에 대한 장면만 보여준다면 굉장히 강팀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 팀 중에서 말이죠. 그래서 같은 1승 2패지만 다르지 않겠느냐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반대쪽에 있는 위씨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세비지는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받아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1세트 뱀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비지 뱀픽을 보니까 강팀의 전형적인 뱀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이 굉장히 있는 거고 포인트는 위씨가 세비지를 상대로 용광로를 갔습니다. 홍성민 선수가 아주 전의를 불태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씨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겼던 경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피곤을 간 것 같고 근데 언급하셨던 것처럼 홍성민 선수 나쁘지 않아 라는 생각을 네. 할 건데 중요한 건 사실 공 맞춘 것 같아요. 세비지가 계속 배나던 트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세게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세비지는 이걸 할 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뱀픽 상황에서 이 2점은 사실 예선전을 보기 좀 어려웠었는데 과연 이번에 리벤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노르테오 스카이웨이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경기 전에 견제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오늘 위시 입장에서는 홍성민 선수 견제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양 팀 다 오늘은 플라즈마가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어요. 예. 가장 눈에 띄는 이제 스피드전에선 당연히 최승현 선수와 홍성민 선수가 지금 각각 타고 있는데 견제를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자, 홍성민 뒤쪽으로 살짝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붙여서 이동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부스터존 직전에서 밀렸기 때문에 부스터존의 가속을 받아서 오히려 더 라인이 틀어졌죠. 결국 뭐 해결 자체는 김민성 선수가 좀 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팀은 최승현 선수가 뒤에 좀 빠질 수 있는 건 없어 하면서 김민성이 달려나가거든요. 김민성이 맞아요. 소득 아니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 위시 입장에서 티킬 상황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최승현 선수가 라인 회복을 잘하면서 버텨냈기 때문에 그나마 불리하지 않은 선수권이 된 겁니다. 저도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렸었던 상황에서 최승현 선수는 지금 좋은 포지션이죠. 플라즈마가 사실 1대1로 달릴 때도 좋지만 플레이 자체가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 붙으면서 1대 다수 싸움 했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살짝 처져있는 선수들이 있는 상황인데 신우영이 파고듭니다. 네. 김민성 선수가 속도를 붙여서 빨리 치고 나가서 도망을 가는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 선두권에서 점점 세비지가 유리해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세비지 올라왔죠. 세비지가 가끔 아마추어 팀들의 단점인데 그러니까 포지션 체인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되지 못해요. 그런 장면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위시 선수들이 좀 뒤로 빠졌고 이러면 최승현 완전 고립됐거든요. 혼자 하나요 그냥? 최승현 할 수 있나요? 죽음의 주에서도 생존했었던 최승현인데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2위했던 선수의 2위했던 선수 여기 이 시드 타이밍에 밀어버리고 그 다음 라인 꼬아놓으면 가능합니다. 감속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혼자만은 안 되거든요. 최승현 혼자만은 포인트를 못 먹습니다. 이러면 입장제가 합리화 되는데 거리 차이 오히려 홍성민 선수가 타겟팅 나오고요. 자 이러면 스탑 한 번씩 걸어야 되거든요. 최승현이 그런데 스탑을 했으면 본인도 너무 날아갔어요. 이시드 게이지의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위시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직구 다 피했어요. 이런 문제 없습니다. 드디어 세븐스가 스피드전 라운드 승리를 얻어냅니다. 드디어 얻었어요. 네 위시 입장에서는 선두권의 두 명의 선수가 유리한 순위를 가져가고 있을 때 간단하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1위가 확실하게 치고 나가서 격차를 벌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역전까지 내줬네요. 그렇죠. 다행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드디어 10번째 경기만에 스피드전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비지도 평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땐 프로팀을 상대로 아이템전에서 해줘야 된다. 원종태 선수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시 상대로는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죠. 환하게 브이 그렇죠. 카메라를 아직까지 못 찾는 이런 순수함. 왜냐하면 지금까지 브이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없었어요. 아니네요. 스피드를 못 이겼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겼잖아요. 주희성 네. 선수가 드디어 카메라를 보고 다음에는 완벽한 아이컨택 엔딩 포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아이돌을 많이 보는 선수 같네요. 엔딩 포즈 이런 얘기가 어쨌든 첫 번째 라운드를 이렇게 해서 세비지가 얻어내면서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비지의 선택이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비스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이제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신무혁 선수를 밀어주기 좋은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먼저 밀어줬는데 신무혁 선수가 정말 잘 빠져나왔어. 자, 이러면 그러니까 위씨가 예선 때부터 항상 단점을 지적됐던 게 분명히 주도권이 있어요. 들어가기 한 20초 전까지는. 네. 그런데 마지막에 힘이 빠지면서 결국 상대한테 내주는 그림이 많아요. 오, 전승 두 명. 아이고, 힘이 세 번 더. 반만에 점프키, 페이스키 나왔는데요. 아, 이 장면을 보는 만약에 그 유튜버분이 계시다면 정말 좋아했겠어요. 아, 근데 홍성민이 꼈어요. 자, 이거는 꽤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8대2 거의 고정 수준으로 멀어졌거든요. 이러면 유성재 선수가 아예 큰 사고를 내고 쫓아가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네. 순위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있기 때문에 사고 피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윤성재 선수 입장에서 뒤볼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우선 빠르게 신우혁 선수에게 붙어준다면 되는데 그걸 최은성이 아니까 과감하게 안쪽으로 퍼들었습니다. 문턱에 탁 걸렸어요. 아, 앞쪽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어도 그냥 약간 무력 시위 정도로 끝내려고 했었던 건데 걸려버렸네요. 세비지가 생각보다 좀 압도적인데요? 그러니까 세비지는 원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거든요, 팬분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매치가 쉽지 않았었기 네. 때문에 스피드전을 못 가져왔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미들에서는 변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최은성 선수는 뒤쪽에 최승현 접근했을 때 몸싸움을 무리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약간 힘을 이용해줘야 돼요. 사실 마지막에 결수가 없다. 네. 그런데 안쪽으로 끼면서 심우혁과 최은성과 조은혁 홍성민까지. 결국 그 조바지는 부스터존 딱 그 타이밍까지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마지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네요, 세비지. 첫 승에 이어서 첫 연승 트랙들을 가져가고 있고 세 번째 트랙에서도 1-2-3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밀어주기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가겠습니다. 위시를 선택하신 60%의 팬 여러분들께서 좀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세비지가 지난번 경기 이후에 한층 더 여유롭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프로팀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가장 클 거고 선수들도 사실 평소와 다르게 우리 생각보다 본선에서 되는 걸 이러면서 정말 기분 좋게 회식도 하고 했었을 거거든요. 오늘 그 어떤 날보다 자신감이 보입니다. 자, 이제 위씨의 반격이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위씨가 이제 세 번째 라운드를 선택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미라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주행에서도 세비지가 잘하고 있지만 몸싸움을 할 때 정확하게 한번 상대방 층 밀어서 파편치기해서 두 명, 세 명 날려버리는 이런 몸싸움들이 오늘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위씨가 초반에 주도권 잘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공마초가 초반 주도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네. 많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건 글쎄요. 그 전반적으로 위씨의 100% 승률을 가지고 있는 트랙인데 네. 현재 출발 자체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 세 명 안에 강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팀을 상대로도 이겼어 하드 트랙인데 예. 지금 이들은 우선은 세비지가 잘 가져가네요. 우리가 지금 터널에 들어가서 그런지 소리가 약간 끊기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터널이라서 약간 그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파가 이 동굴 안까지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선수들이 치고는데 세비지가 결국은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었던 미드를 원투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시 입장에서 해볼 수 있어요. 우선 김민성 선수가 빠르게 붙기만 하면 변수 만듭니다. 자, 네. 밑으로 쭉 올라오면 심우혁 선수와 홍성민 선수입니다. 원투인데 김민성 혼자서 할 것들이 좀 많긴 많거든요. 그리고 세비지가 앞으로의 스피드전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원투가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완벽하게 끝까지 주행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김민성 전형임을 쓰지 못했어요. 이러면 주인성이 끌어안고 한두 명 끌어안고 자폭할 수 있는 포지션까지 와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김민성 선수가 결국 상대가 원투라서 원투 대중 그냥 결국 끝인 거잖아요. 송성민 선수는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네요. 홍성민 선수가 약간 애결 연습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심우혁과 홍성민 선수의 네. 원투가 거의 점처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이 거리는 아예 좁혀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입니다. 왜 이 트랙이 좋냐라고 역시. 근데 홍성민 선수가 원래 앞포지션 좋아하거든요. 네. 자, 앞포지션 안 뺏기니까 심우혁 선수. 자, 뭐 문제없어 보이네요. 심우혁과 홍성민이 이렇게 원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원투 기록 횟수가 많았다는 점이 세비 입장에서는 정말 고무적이겠고요. 홍성민 선수가 사고를 유발해서 상대방을 날려버리는 움직임도 좋았지만 방금처럼 원투를 유지할 때도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세비지 입장에서 오늘 본인들의 컬러 존재가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오늘 레슨 중요한 날이고 세비지 아이템전 강한 거 알고 있는데 스피드전도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네? 이러면서 지금 아마 팬분들도 그렇고 위씨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 강해? 이러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TMI가 적중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거의 2-8에 가까운 그 예측이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반적인 흐름을 세비지가 거의 내주지 않으면서 1세트 3-0으로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템전은 이거는 뭐 프로팀도 잡은 그 조합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원종태 선수의 집중력이 정말 좋았고 홍성민 선수의 아이템전, 그러니까 홍성민 선수 사실 스피드전도 잘하지만 하이브리드형 선수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밸런스로 프로팀도 잡아냈었기 때문에 위시가 오늘 뭔가 달라진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양 팀의 이제 아이템 에이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위시는 윤태용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윤태용 선수는 리벤저를 주력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사실 리벤저가 그닥 좋지 않은 트랙에서도 주력으로 사용을 해왔거든요. 오늘은 바꿀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세비디는 역시 화제의 선수였는데 그 화제를 결과물로 만들어냈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성 선수가 나가고 원종태가 들어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그런 판단력을 보여줬었고 네. 단순히 이제 온라인 그랑프리가 그냥 예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력까지도 쌓을 수 있다는 거를 점점 이제 리그를 거듭할수록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종태 선수의 활약은 더 기대돼요, 이번 시즌. 특히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세비지 팀이 고정 트랙만큼은 프로팀 세 팀 중에 두 팀을 상대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분위기를 이끌다가 경기를 잡아낼 정도의 포스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아이템전의 뱀픽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비지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이끌어야지. 네, 세비지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위시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게 특히 리버스 사막 피라미드 탐험 같은 경우에는 쇼커 구간 넘어가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카트마저도 활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건 뭐 선택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위치의 승리는 없었던 그런 트랙이 되겠는데 자 이제 양 팀의 1라운드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고정 트랙 코리아 천년의 경주입니다.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윤태용 선수 맷돌이었던 것 같고요. 최승현 선수가 많은 팬분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나 성장했어요. 네. 라고 하면서 성장형 카트바디 기가테스를 들고 나오면서 어찌됐든 조금 여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못 넘어가죠, 이거. 네. 그러니까 가끔 등장을 했었는데 네. 얼마만큼 이번에도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테스. 네,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물파리 소리 듣고 포기를 빠르게 해버렸습니다. 좋은 판단이죠. 자, 이거 뒤쪽에서 뭐 빠르게 좀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간테스도 분명히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거든요. 홍성민 선수가 미드 한번 봐줬어요. 준혁 슬쩍 발목으로 묶는 그런 장면. 생각보다 약간 포지션이 좀 나뉘긴 했거든요. 자폭의 실드. 원종텐. 네. 심우혁 도망갑니다. 이러면 멀어지는데요. 윤성재 선수가 지금 방패이 없어서 체인저 돌렸는데 하필이면. 아이고. 자, 그래서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최승현 올라가긴 했거든요. 뒤쪽에서 미사일 날아올 거거든요. 아, 잘 막았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소모하기 맞나요? 일단 버티기 버텼는데. 그러니까 천사를 소모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빠르게 지금 버텨야 되니까 공템을 어쩔 수 없이 체인저를 돌리거든요. 다섯 개 제한에서 꽤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세비지가 잔벌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잔벌을 곧바로 쓰지 않더라도 체크가 됐네요. 아니, 이거 완전 묻히는데요. 아니 경기에서 이렇게 원사이드한 경기 안 나오거든요. 저 심우혁 선수가 이거 또 1등 하러 갑니다. 네. 스피드전 오늘 1등 많이 했는데요. 어쨌거나 현 메타에서 좌석이 힘을 받기 위해서 일단 타겟팅은 돼야 되는데 타겟팅이 안 되겠습니다. 번기를 치긴 했는데 심우혁 별로 안 막혀요. 자, 다행히 호미는 실드로 막히긴 했는데 자, 이거 황금 좌석이 1등이긴 어차피 안 닿거든요, 지금. 이거 근데 계속해서 몸을 건드려주면서 문제가 없습니다. 안 가요. 가면 됩니다. 좌석 당하면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죠, 이제. 다 왔어요. 심우혁은 다 왔습니다. 벌써 들어옵니다. 러너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을 때 정말 맷돌이나 귀향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바로 이런 경우죠. 그냥 좌석 상대방이 당길 때마다 뒤끼 잡아버리는 상황이요. 아니 세비지 엄청 센데요. 한 경기도 안 내주고 있고 중간에 그 자폭 타이밍 그 위에 차근차근 굴리는 스노우볼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전 경주에서 이렇게 원사이드가 끝나는 거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선 때부터 쭉 시작해서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후반부에 20초 정도 구간은 아예 타겟팅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1위의 아이템도 실드의 폐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죠. 자, 이러면 위시가 이제 선픽을 한 트랙인데 다음 트랙이 또 물 위주로 특수 물차를 리벤저를 좀 활용하는 팀이긴 하거든요. 와우. 아, 이거 다 모으셨군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 볼 자체는 저희가 언급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말이지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위시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버스 사막 피라미드 탐험입니다.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으나 저스티스 등장은 했습니다. 말을 왜 더듬어요? 네. 터널에 들어가서 그런 거죠? 네, 터널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누군가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강제로. 네. 여러분들과 소통이 잘 된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은데. 네. 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 씨는 뭔가 준비해온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리벤저를 뺐어요. 어! 귀한 맷돌 메타로 가긴 하거든요. 거기에 저티스요. 대신에 속도를 붙여서 안전하게 넘어가면 유리하게 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잘못 부딪혔을 때 쓸 경우에는 잡혔을 경우에는 두 번씩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잡혔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와. 뭐 이런 얘기인데 아, 기사님 위주로 쭉쭉 가고 있어. 아 여기 역시 사막은 통신이 잘 안 터져요. 아 이렇게 되면 스탑도 오히려 약간 아프게 본인이 더 아프게 돼버렸고요. 홍성민 선수가 지금 도망을 가는데 그러니까 템이 없죠. 자, 쉬무역의 움직임 그 속에서 버티고 홍성민이 멀찌감치 가고는 있어요. 실드 하나 돌아왔고. 네, 위시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잠금과 번개가 있기 때문에 실드 체크해놓고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 홍성민에게 닿을 수 있느냐가 제일 먼저 문제입니다. 위시도 카트바디 조합이 좀 바꿔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방어적인 게 더 세졌거든요. 결국 저스티스가 있어서. 근데 이거 조금씩 따라 붙으면 마지막 싸움에서 괜찮습니다. 와! 야! 근데 원종태는 넘었고, 아! 네. 근데 자석 땡기다 말았고. 그리고 뒤쪽에 한 명의 선수가 더 넘어갔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민성 선수겠죠? 야, 원종태 이거 같은 팀에게 딱 자석 타겟팅 해주면서 딱 넘어가는 타이밍까지 쟀거든요. 근데 이거 뒤에서 못 쫓아오면 결국 마지막 힘 빠집니다.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혼자 약간 실드로 버텨내긴 했는데 이제 황금 자석 이용해서 타겟팅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위시가 많이 올라왔어요. 위시가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홍성민도 네. 올라왔죠? 막판 싸움에는 잠금이 쓸모가 없거든요. 미리 다 황금 자석 찍어놓기 때문에 홍성민 선수는 사실 지금 템이 좋다고 볼 수 없고 마지막 싸움 이러면 황자! 가는 건 위시겠죠? 위시겠죠? 위시입니다. 아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말뚝에 잘못 부딪혀서 뒤쪽으로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른쪽들을 잘 살았네요. 네 그래서 원종태 선수가 지금 화면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아마 리버스 말뚝과 잠깐 인사를 했었던 것 같고 뭐 물론 들어갔어도 변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들을 위시가 잘 노렸고요. 준비하던 전략 홍성민 선수가 멀리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 붙으면서 역전에 성공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을 했습니다만 승리를 얻지 못했던 위시 입장에서는 고집스럽게 이 트랙을 선택한 이유를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1대 2점을 만들면서 첫 번째 1세트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야 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는 세비지가 분위기를 좀 막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양 팀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비지는 스피드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위시는 아이템에서 힘을 점점 내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세비지의 선택이 함께합니다. 리버스 코리아 인천 센트럴 파크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어쨌거나 귀향의 포지션이 선두권에서 약간 처진 상황. 그 상황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야 뒤쪽에 있는 윤태용 선수도 자석을 이용해서 귀향을 계속 즐겨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비지 입장에서는 광동을 잡았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또 선택을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요. 초반 스타트는 사실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원종태 선수가 뒤로 좀 많이 빠져있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원종태가 복귀하기 전까지 와우. 홍성민이 뭘 할 수 있느냐. 몸싸움 펼쳐서 위쪽 쭉 올라가요. 네. 오늘 홍성민 선수에게 자폭이 좀 자주 뜨기 하는데 네. 자 이건 천사와 함께 한번 막아줄 것인데 따라오는 게 세비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봐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재가 이 위로 붙어있고요. 네, 실드로 그냥 막아내고 쭉 달려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뭐요? 자폭은? 궁금해. 그리고 뭐요? 자폭은 뭐요? 빨리 얘기해줘요. 뭐요? 체인저를 돌리면 되니까요. 와우. 그러니까 말이죠. 그 사이에 체인저 돌리면서 올라왔었을 때 위시 김민세 올라왔어요. 근데 체인저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속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홍성민 때는 자폭스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 쓰고 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우혁 선수가 오늘 그래도 굉장히 좋은 폼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쪽에서 어떻게 버텨줄까 바로 빠졌네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심우혁도 붙어있고 근데 위시도 이번에 상위권은 꽤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위시는 지금 방어용 아이템이 선두권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겨우겨우 리필하고 있어서 한 방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공팩 맞고 그렇죠 뒤에 한번 봐주면서 손으로 버텨주고 그냥 불 던져도 되거든요. 바로 심우혁이 한번 가드하고 올라갑니다. 일단 김민성에게 번개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잔번이었어요. 자석 많아요. 이러면 자석을 가고 싶거든요. 아 상대 공팩 들어가니까 네. 안 갔네요. 판단 좋고요. 그 사이 홍성민 올라왔어요. 홍성민이 세비지 두 명이 올라왔습니다. 선두권의 세비지 선수들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김민성 입장에서는 황금 자석을 여기서 마지막 한 방 봐야죠. 자 뒤에 천사수 몸으로 김민성 버리고 누구 또 심우혁이에요. 심우혁 윤태웅 홍성민 세명 누구 홍성민. 야 약간 자석을 일찍 발동
실망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 막판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뒤에서 좌석을 1대 타깃팅을 몇 명을 했는지 세봐야 될 정도로 매섭게 좌석 타깃팅으로 왔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선수들이 또 닉시드 참아왔던 거 다 발동을 시키면서 부스터, 좌석, 그리고 알키 이런 것들이 약간 귀엉키는 상황이 됐네요. 결국 세비지는 이번 트랙 코리아 인천센터로 밖에 리버스기에 100% 승률을 유지하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2대1로 경기를 끝내기 일보 직전 이제 매치 라운드를 기다리고 있는 세비지가 됐어요. 네, 지난 애결 이후 확실히 더욱더 이 현장에 대한 긴장감이 생각보다 없다고 했었거든요. 용성 선수가 두근두근 파트부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요즘 뭐 인게임에서도 PKL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골뱅이 싫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라운드 세비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 문명 흔들리는 위협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오르막 구간이 길고 직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랩, 세 번째 랩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고민은 많이 해왔어요. 위시 입장에서 세비지가 기존에 생각해도 어쨌든 아이템도 단템이고 맞아요. 위시가 뭔가 뚫으려고 했을 때 같은 조합으로 이기는 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걸 오늘 다양한 파이법을 좀 들고 나왔는데 세비지가 만만치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얻어냈는데 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지금 세비지가 허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세비지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아이템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최대한 수적으로 많이 쌓아놔야죠. 내려갔어요. 자, 몇 명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위시의 선수들이 순위를 유지하면서 번개나만 때려봅니다. 네, 뭐 빠르게 따라 붙으면서 호미로 상대 좀 교란해주고 생각보다 많이 좀 아플 수 있거든요, 호미가. 예,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왔어요. 네, 말씀드렸던 그 오르막 구간에서의 잔번이 들어간 거거든요. 감속이 많이 걸리죠. 자, 그리고 오늘 신우혁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천사 지원 그리고 못 갔고요. 뒤에 끊고 홍성민 도망갑니다. 자, 그 사이 원종택을 잠깐 멈칫거리며 상대편의 움직임을 좀 방해했습니다. 윤성택이 완전 휘말렸네요. 네. 지금 포지션 자체가 1-2-3가 좋긴 한데 원종택이 뒤쪽에 쳐져 있다는 게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급하거든요. 이러면 네. 아마추어 팀들의 단점이 이럴 때 급해요. 빠르게 어떻게든 속도 붙이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승현이 오긴 했어요. 그러면 방패 없을 거야. 그럼 들어가죠. 그럼 바로. 날아가요 이렇게. 네. 근데 어차피 오르막 구간이기 때문에 공격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선수들이 다 붙거든요. 자, 그래도 위협 이 트랙이 결국은 직선 구간이 길다라는 장점을 활용하긴 한 건데 네. 그래도 세비지가 주도권을 안 뺏깁니다. 김민성 쫓아야 되는 김민성이 여기서 말을 묶였습니다. 황금 자석을 미리 찍어놨던 상황이었는데 사고 회복이 좀 늦었습니다. 윤태웅 올랐는데 홍성민이 약간 바로 앞에 있어요. 올트라고 아이템 없고 탭 있나요 윤태웅 선수가? 있어요. 또 연달아 스피드. 자, 물 가요 물. 하지만 들어옵니다 홍성민이 바닷속으로. 네, 홍성민 들어가고 뒤쪽에서 물폭탄을 이용해서 상대방 정확하게 끊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 세비지 선수들의 이 플레이 자체가 사실 기대를 모았었던 팀인데 프로팀 만나서 많이 고생하다가 광동 만나면서부터 그 긴장 좀 풀린 것 같네요. 확실히 광동의 네. 승리 자체의 수도가 달랐네요, 세비지는요. 그렇습니다. 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미들라인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그 장면들. 저도 마이크가 오늘 끊겨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냥 터널이에요. 그냥 네. 터널. 네. 터널 같다, 사막 같다. 네. 네. 뭐 사막은 아무래도 인공위성이 필요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루비 상자를 세비지를 응원하신 분들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네. 무려 3개. 아이, 네. 네. 아, 그러면서 세비지의 이 승리 포즈를 2번 연속 봅니다. 세트 스코어도 2대0이고 트랙도 살펴봤는데 6대1로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추어 팀 간의 대결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겠죠. 아니, 오늘 주희성 선수의 엔딩 포즈가 살짝 실패했었는데 선수들이 다 같이 이걸 봐주세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확실히 현장감에요. 그러니까 2승을 했다. 그것도 이렇게 험난한 여정에서 2승을 했다. 이거는 의미가 좀 남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단 한 개의 라운드만 허용했던 세비지와 위시 오늘 경기가 더 치열할 거로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세비지 압승이에요. 네. 특히 원투를 유지하는 힘도 좋았고 중반부 미들라인에서 상대방을 저격해서 터트리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세비지는 점점 더 팀업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세비지가 지난번에 프로팀을 상대로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그냥 진짜 단순 운이 절대 아니었구나 라는 걸 본인들이 실력으로 오늘 좀 보여준 날이었었고요. 남아있는 경기들이 에이펙스그나 피날레 e스포츠 싱크홀입니다. 세비지는 그러면 세비지보다 상대하는 팀들이 얼마나 이 세비지를 만났을 때 부담되겠어요. 더욱더 많은 준비를
얘기를 해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팀을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세비치가 준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점점 보여준다. 아,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템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피드전 발전하고 네. 있고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굉장한 멤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굉장한 멤버의 화면을 지금 모습을 좀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 번 봤거든요. 워낙 잘해줬었기 때문에 네. 원종태 선수를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비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렇게 되어서 세비치 2승 2패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싱크홀이 오늘 3패로 떨어지고 위시도 1승 3패가 됐는데 그래도 3패까지는 괜찮습니다. 4패, 5패로 떨어졌을 때가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긴장을 하긴 해야 돼요. 무조건 세비지가 포스트 시즌 간다 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팀들의 대진을 봤을 때는 좀 중후반부에 결국 아마추어 팀들끼리 서로 계속 붙기 때문에 네.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겠고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결승 진출전 1, 2위에는 누가 안착할지 이 부분도 재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남아있는 경기를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비지의 선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0 신한은행 카트라이너 리그 시즌2 8강 12번째 경기의 승자 세비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원종태 선수를 자리로 모셔볼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와, 원종태 선수 2연승을 기록하게 됐고 4위까지 현재 올라선 상황입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저번에 이제 프로팀 전부 다 끝났을 때 이제 꽃길만 피겠구나 라는 생각 들었고 오늘 경기가 약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남은 경기 전부 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비단 뭔가 프로팀 아마추어 팀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 승리가 뭔가 세비지에게 많은 자신감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뭔가 멘탈의 변화를 겪었나요? 뭔가 저희 팀 전체적으로 사기가 많이 오른 것 같고 약간 포스트 시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포스트 시즌까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청신호가 켜진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이템전을 살펴보자면요. 지난 경기 때는 원종태 선수의 하드 캐리가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팀원들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해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좀 달랐을까요? 저번 경기까지는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제가 앞쪽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많이 갔는데 오늘은 그냥 팀원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그냥 제가 다 막아주겠다 라는 스타일로 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더 단단해지고 팀업까지 더욱더 올라가는 세비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더 많은 주목해달라고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 스피드 정말 오늘 보셨던 것처럼 잘하는데 앞으로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스트 시즌까지 무사히 안착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전만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템전은 이미 보여주지 않았냐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심우혁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우혁 선수 오늘 6대1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사실 UC팀이 스피드가 좀 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이기게 되어서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3대0 스코어 게다가 계속해서 원투를 기록했는데 심우혁 선수가 1위 2번, 2위 1번에 기록했거든요. 오늘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었던 건가요? 사실 연습할 때는 이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실전에 와서 경기가 잘 풀려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간은 스피드 트랙 승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3대0 승리까지 만들어냈단 말이죠. 솔직히 어느 정도로 홀가분한 느낌인가요? 사실 프로팀한테 다 3대0을 당하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죽었었는데 이번에 UC팀한테 이렇게 3대0으로 이제 반대로 이기게 되어서 많이 좋습니다. 지난 경기를 통해 아이템전 자신감을 얻었다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스피드전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아마추어 경기들도 어느 정도의 자신감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남은 아마추어 팀도 이제 스피드 아이템 모두 2대0으로 승리할 테니까 남은 팀들 많이 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말씀해 주신 대로 되면 5승 2패가 되거든요. 그럼 포스트 시즌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순위가 될 것 같은데 그 순위 꼭 만들어내겠다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많이 잘해서 3등까지 한번 노려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심우혁 선수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과연 그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강 12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세비지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최시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경기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매치, 첫 번째 매치는 뭐 그 정도의 경기 결과를 예상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 매치에 대한 경기 결과는 네. 예상을 그렇게 많이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게다가 경기 내용만 놓고 따지면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각 팀의 장단점이 분명했고 굉장히 명경기들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오늘도 에이스 결정전을 보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세비지 쪽으로 확 기울었고 역시 에이스 결정전을 한번 거치고 나면 참가한 선수도 그렇고 지켜보고 있는 팀원들도 그렇고 멘탈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모두 그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했는데 세비지의 성장세가 더 높았다 뭐 이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경기였고 게다가 특히나 인상 깊은 건 역시 스피드전 예술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스피드전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어떻게 보면 위시팀의 선수들은 오늘 조금 봉쇄당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면서 세비지가 좀 쉽게 가져갔었고 확실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홍성민 선수의 성장세가 이제 드디어 단순히 유망주가 아니고 좀 기대를 모으는 신예 선수 중에 한 명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각각의 컬러들이 이제 세비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팀들이 그러니까 지는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서 약간 무기력하게 지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번 시즌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의 이벤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의 인증 코드는 마지막 15개 기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탬프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이벤트 요? 네, 직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쿠폰을 드리고 선수 포토카드도 아까 보셨잖아요. 세비지 선수들 다 모으셨던 거 저희가 그걸 언급하기는 힘들었었지만 저작권 때문에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포토카드도 얻어가시고 마지막에는 또 결승전 티켓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들고 있는 거 들어 그냥 들려면 요겁니다. 예, 예, 예. 네, 4회 찍으시면 되고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네, 파이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이 토요일 매치는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려는 그런 매치가 기다리고 있는데 30강 D조도 기다리고 18강의 두 개의 경기가 이렇게 함께해요. DFI 블레이즈가 4승으로 도망을 시작했기 때문에 광동 프릭스와 리비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빨리 쫓아가야 되고요. 에이펙스와 피날레 e스포츠도 방심했다가는 다른 아마추어 팀들에게 자리 다 내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한번 아마추어 팀에게 패배를 했었는데 피날레 e스포츠가 아마추어 팀들 중에서도 가장 고평가를 받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매치가 중요하겠고 사실 팀전도 팀전이지만 개인전 아무래도 닐 선수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름들도 굉장히 화려한 이름들이 있거든요. D그룹도 지켜보는 맛이 분명히 있겠네요. 네, 김응태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황인호 선수가 복귀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응태 선수도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군필자들이 지금 좀 섞여있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요즘에는 다녀와서도 여전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D그룹이 생각보다 좀 혼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경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